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망한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신TV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잘 쓰셔야 되면서도 제일 조심하셔야 될 무기, 바로 입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는 사업. 예, 굉장히 적나라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사업을 전달하겠어요? 저희는 뭐도 없죠? 샵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건나 자신, 그리고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뭐죠? 입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입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순간에 망하게 하는 흉기가 바로 입입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좀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팀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거나 팀이 갑자기 깨지거나 팀이 수천 명막 이렇게 됐는데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잘 보시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이 안될 때. 두 번째는 누군가 말을 잘못 놀려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조직을 되게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 근데 그 미꾸라지들의 최대 흉기들이 뭐냐면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입만 조심하면 되게 영원한 사업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께서 꼭 따라하시면, 이세 가지 원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께서 지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사업은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세 가지 원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 절대 남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께서 믿으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파트너들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믿지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증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것도 안 좋게 해요. 제가 보면은 남의 말을 하는 거는 딱 칭찬만 하셔야 돼요. 칭찬만. 이게 진짜 중요한 법칙인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죠. 이거를 내가 친한 내 파트너, 내가 친한 내 스폰서한테 얘기하는 순간 얘는 안 좋게 말이 증폭돼서 증폭되고 또 증폭돼요. 이런 말이 들려요, 결국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막 따지러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사업을 하다가 막 그만두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입을 엄청나게 헐게 만들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한테 발등을 찍혀요. 왜요? 남의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뭐내 스폰서 욕을 좀 했어요. 내 파트너 욕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게 10배, 2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남의 말 하시면 안 돼요. 칭찬은 하셔도 돼요. 야, 그 친구 진짜 괜찮더라. 우리 파트너 정말 끝내줘요. 우리 스폰서 진짜 끝내줘요. 이런 얘기는 해도요, 절대 전달이 안 돼. 이건 재밌죠. 그런데 남의 험담을 하는 순간 그거는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돌아온다.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세요. 듣는 거, 이거는 이제 세 번째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남의 말을 절대로 전달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내 파트너 욕을 했어. 내 파트너 욕을 했으면은 이걸 또 전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이게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요. 말을 한 사람들이요, 꼭 이런,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꼭 삼자대면을 외칩니다. 삼자대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해요.
저도 저희 산하 중에서도 제 스폰서도 그렇고 제 파트너들도 그렇고 이나 3자 대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제가 이 말을 딱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은 자기는 얘기 안 했대. 내가 한 소리가 돼. 나만 나쁜 놈이 돼 있어.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빈번하게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이런 얘기 한적 없대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내가 남의 얘기를 들었어. 들은 것도 뭐 우리 스폰서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우리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지 마세요. 이거 자체도 하지 마세요. 말이 근질근질 거리시죠?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얘기가 돼요. 참 신기해요. 삼자되면 나는 이런 추억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말을 전달하시지 말라. 그냥 흡수해버리세요. 그런데 세 번째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남의 말들을 막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쓰레기통을 여러분들 만들어요. 여러분들 십도 막 떨어뜨리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못하게끔 만들고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나도 너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너를 통해서 입이,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가 간것 같은데, 난 너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알지? 자기가 다 얘기해 놓고선,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얘기를 안 했대. 다 네가 전달한 거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는 내십도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화살이 꽂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스폰서나 파트너가 있을 때, 스폰서님, 저는 일하고 싶어요.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말 때문에. 참 신기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여러분들은 말만 조심하시면 돼요. 남의 얘기 하지 않고요. 남의 얘기 전달하지 않고 감정의 쓰레기통만 안 되시면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신TV 아침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입을 조심하시면 결국에는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안녕.